네, 오늘은 제가 화이트데이를 위해서 준비한 크란베리 미니 머핀입니다. 들어간 재료가 바로 이 밀가루. 네, 밀가루도 또 세 종류가 있죠. 네, 강력, 중력, 박력이 있는데 빵용 밀가루 아니면 케이크용 밀가루라고 써져 있는 밀가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. 밀가루를 넣으시고요. 설탕,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. 설탕 넣으시고요.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주시고요. 잘 섞습니다.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섞여졌으면 옆으로 두시고요. 네, 바닐라 시럽을 넣으시고요. 네, 그리고 식용유를 한 75ml 정도, 계란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. 네, 잘 섞어주시고요. 여기 박스에 이 계란 믹스를 넣습니다. 그리고 살짝 섞어줍니다. 중간부터 살짝 불을 저으면서. 네, 이 정도 지금 됐으면 잠시 멈춰둡니다. 잠시 멈춰두고, 그리고 지금 치즈가 들어가는데 치즈는 그냥 부드러운 치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치즈를 하나하나씩 까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아, 네,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. 네, 어마어마하게 많이 깠네요. 아, 오늘의 주인공 크란베리를 넣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142g인데 한 175g 정도 넣어야 되니까 이거 한 팩을 다 넣겠습니다. 다 넣고요. 여기 있는 것도 넣어서 그리고 섞어주겠습니다. 치즈가 좀 크니까 섞으시면서 살짝 으깨셔도 돼요. 잘 섞어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주시고, 그리고 머핀을 만드실 때 너무 많이 저으셔서 네, 나중에 머핀이 나왔을 때 굉장히 딱딱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멈추셔야 됩니다. 이 작은 치레이거든요. 기름을 살짝 칠해줘야 됩니다. 기름칠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숟가락을 이용해서 머핀 트레에 채워 넣습니다. 네, 이렇게 담으셨으면 오븐에 넣는데요. 오븐은 한 190도 정도로 예열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핀 트레이를 넣으시면 됩니다. 완성이 됐죠.